찬양과 선교. 안녕하세요.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과 선교 진행을 맡은 박진덕 집사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손잡아줄 사람. 어떠한 삶을 살았어도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한다. 평범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도 있지만 침대에 묶여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도 있고 갑작스런 사고로 마지막을 황망히 가는 이도 있다. 삶의 마지막 가는 길에 손을 잡아줄 사람은 누구일까? 평생을 미운정 고운정 온갖 풍파 다 겪으며 살아온 부부,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없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결국 마지막에 손잡아줄 사람 누구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늘 덕을 만들어내며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 마지막 모습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겸손의 왕.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라는지
내게 당신 사랑이 있는 멈추니 2016년 키즈키즈스탄 동역자 장금주 김창숙 세이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네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은 묵은 해를 보내며 감사할 내용 등을 생각해 보았는데 동역자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와 사랑이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말과 연초에 걸친 겨울 날씨는 예년과 달리 비교적 푸근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난방비 절감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따스한 겨울 날씨로 인한 농사에 어려움이 생길까 하여 염려하고 있답니다. 최근에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리며 관심과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비전 컨퍼런스, 올해도 18년차 맞이한 정초 비전 컨퍼런스를 본부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지방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본부센터 각 리더들이 모여 금식하며 비전을 나누고 작년에 진행한 모든 사역들을 평가하고 반성하며 한 해 동안 진행할 사역들을 위해 고민하는 전략회의입니다. 작년 12월 말 수도에서 서쪽으로 80km 지점에 있는 카라발타 국립지체장애시설에 다녀왔습니다. 매월 두 차례씩 담당 사역팀들이 나가서 섬기고 있는데 증세가 극심한 병동과 일반 병동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구호품을 전달하고 하루 종일 미용 등의 봉사활동으로 섬겼습니다. 인근 제2장애시설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1월과 7월에 이어서 경북대 동계봉사단이 지난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저희 학교에서 동계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예전처럼 한 주간은 중앙아시아 역사 세미나를 듣고 한 주간은 4개 클래스로 나누어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본관 난방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어 본관 2층과 3층 2개 층을 연결했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 책걸상이 많이 모자라 애로가 있었기에 그동안 절약하여 모은 버짓으로 직원들이 직접 제작하였는데 이로써 약 80명의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 이주한 한국인 교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7년 전에 세워진 비스켓 주말 한글 학교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되어 왔는데 장소 문제로 애로가 많았던 바 지난 2월 17일 저희 유라시아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오늘 3월 5일 개학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합니다. 아내 김창숙 선교사가 한동안 퇴행성 무류 관절염으로 심히 고생하였는데 특별히 조심하고 복용한 약들이 도움이 되어 좀 호전되었으나 근본적 치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중보 제목입니다. 본부 공동체를 이끌어갈 담임제나 목사, 청정년을 인도하는 그리스 목사, 남쪽 센터 담당 바크트 목사, 따라마 관리 이사의 영성을 위하여 공화국 남당 끝자락 도시 공동체를 섬기는 팀으로 목사를 위하여 한국과 북미주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올 교수 요원과 각 분야 스태프들이 잘 준비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학교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영성, 용기 있는 리더십, 그리고 학교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한 주희가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역시 이곳에서 19년차 살고 있는 작은 딸 세이가 올 6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데 주가 예비한 선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한 비전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는 파트너 학교와 후원그룹 그리고 배후에서 중보할 팀이 각 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족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중보와 값진 후원이 있었기에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고 있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김수지가 부릅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의 노트. 아버지는 살아생전 자신이 쓰는 노트를 보물처럼 여기셨습니다. 다른 일엔 일체 비밀이 없으셨지만
오직 노트에 대해서는 항구하셨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비로소 나는 노트를 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에 적힌 것은 남몰래 말 못할 비밀이나 비상금 목록이 아닌 가족들의 이름과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생각했던 나는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를 보고 있구나. 어머니는 이 노트를 아세요? 어머니는 그 노트를 들고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추억에 잠기시는 듯 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기도할 때 쓰던 노트란다. 매일감 가족들과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기도하곤 하셨지. 어머니의 뜻밖의 이야기에 놀란 나는 낯선 이름들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지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도 하셨단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한마디라도 간절히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남을 용서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순간은 없다. 예수전도단이 부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함께 하시네
강하고 어른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어른한 구원자 박재천 홍영숙 선교사 태국 선교 기도 편지 사랑하는 태국 선교 동역자님께 태국은 연중 가장 더운 계절입니다. 태국 초중고는 방학 중이고 지난주는 태국의 설 명절인 순크란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교양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하게 되고 지역별로 이번 주까지 물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 순크란 기간에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442명 부상자가 3,656명에 발생했다고 내무부가 발표했는데 거의 매년 이런 일이 반복하고 있어 제가 보기에는 명절이 큰 재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 정권 하에 입법회의가 만든 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2016년 8월 7일에 실시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수상 탁신을 지지하는 푸아따디당과 반탁신파이면서 군정을 지지했던 민주당도 신헌법 초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헌법이 상하원제를 두면서 일시적으로는 5년간은 군사정부가 상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과 비의회 의원이 수상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부가 과도한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비민주적 헌법이라는 이유입니다. 다수의 정치가나 학자들도 비판적입니다. 라용 아가페 교회에서는 지난 고난주간 금요일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에 교회에 모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고 주일날 예배 때에는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방콕에서 오랜만에 아갸페 선교사회로 정기 모임에 참석해서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와 사역 계획 등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4일 밤에는 태국에서 함께 동역하는 칠로의 실행위원회 회의에 있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정기 노회에서 새로 선출된 노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실행위원들이 처음으로 가지는 모임이었습니다. 목사 선교사들은 당연직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영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 수아파 전도사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동역하는 태국 교회들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이 되도록 동역하는 아가페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을 위해 가족들의 건강, 사역, 후회 구현 등 아들 하민이를 위해 학업, 건강, 믿음, 저희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가능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가능하시는 주님 앞에 낮게 목숨을 높여 전능하신 나의 구주. 전능하신 나의 구주 안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편한 길을 택하면 보이는 경치는 언제나 같고 즐거운 길을 택하면 보이는 경치는 언제나 바뀐다. 타인에게 기대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자신에게 기대하면 두근두근하는 쪽으로 이끌린다. 할 수 없다라고 마음먹으면 한계가 만들어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으면 가능성이 만들어진다. 불평만 늘어놓으면 발목 잡는 사람이 되고 감사만 연 거라면 손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 삶의 갈림길에서 하는 끝없는 고민 중 하나, 선택이라는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택할지 고민해 보시지요. 빛으로 부르신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주님의 빛 주님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배
안수 하상님 선교사의 3월 선교 편지. 부활은 온 우주의 기쁨과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 부활주일은 어린이와 장년들이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고 모두 함께 교회 인근에서 풀을 뽑고 쓰레기를 주우며 전도지와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축하했습니다. 이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또한 이 우본 땅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톰 형제가 최근 모세오경 성경 읽기를 통해 스스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셀 모임을 통해 간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찬양을 넣고 찬양을 들으며 찬송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입니다. 톰 형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라기는 톰 형제를 통해 톰 형제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친척과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톰 형제가 이 비록 육체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능계 마을에서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와빠 마을에서 어린이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에서는 먼저 다양한 게임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3시 30분에는 교사들이 모여 교재를 통해 교사 교육을 받고 함께 주일 어린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사들이 믿음이 자라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교사들이 교회를 위해 더욱더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쌍우봉 교회가 축구를 시작한 이유는 그동안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작정을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의 관심이 온통 축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작정하고 시작하여 축구를 통해 그동안 잃어버렸던 많은 아이들이 다시금 주일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몇몇 축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전문적인 축구팀에 들어가 축구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파송교회와 협력교회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커스가 부릅니다. 선하신 목자.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로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주님도 하는 것 알아가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님도 하는 것 알아가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저장과 실망한 물가로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요 내가 다니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나를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망한 문가로 내 선하신 목자 노래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나인 노예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나인 노예 허리를 굽혀 섬기는 자는 위를 보지 않는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한 마을에서 다친 아이들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주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을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테레사 수녀의 삶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거친 발에 터진 발, 주름투성이의 자그마한 할머니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두 벌의 옷과 낡은 신발 한 켤레만 지닌 채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이 죽어가는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세상에는 빡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나의 약한 믿음 부신 사인데 우는 어깨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밤이 되리는 나의 작은 소망
영원한 봄의 나라 과테말라 선교 소식 최남용 최형미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영원한 봄의 나라 과테말라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희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후원하시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저희들의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을 저희들은 저희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테카 신학교 새 총장에 취임된 오스카르 깜보스 박사, 2015년 12월 말로 총장직을 사임한 아르헨티나 출신 카루제 로페즈 교수의 뒤를 이어 엘살바도르 출신 오스카 깜보스 박사가 세테카 신학교의 새 총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식으로 취임식을 갖게 된 오스카 캠포스 목사는 직전 학감직을 두 번 역임했었던 그리고 세테카 신학교에 가르치기 시작한 지 35년이 넘은 베테랑 교수입니다. 오스카르 깜포스 박사의 리더십 아래 세테카 신학교는 지속적으로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복음주의 교회들 그리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선지자 학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세타큐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복음주의 명문 고든 코넬 신학교를 최근 졸업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선교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카일리 세넷 터스트 형제가 세택교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카일리 형제는 고든 코넬에서 채명용 선교사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형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구 약학 교수이자 고든 코넬 신학교 보스턴 분교의 부학감인 박성현 선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이런 카일 형제의 중남미를 향한 열정과 비전을 알고 있던 박성현 교수의 추천과 부탁으로 연결이 되었고 며칠 후 이메일 교환 후 카일리 형제의 과테말라를 이틀 방문하였고 최낙용 선교사의 멘토십 그룹에 있는 세테카 신학교 학생들과 대화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방문팀 선교팀들을 호스팅했던 지난 2월 또 다른 특별하신 손님이 과테말라를 방문하셨습니다. 신학교 후배이며 뉴저지 필그림교회 담임이신 양춘길 목사님께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과테말라 안티규아에 있었던 과테말라 현지 목회자 세미나에 또 다른 신학교 선배이신 필라델피아 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님과 함께 강사로 오셔서 Here and Now의 주제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에 관하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모든 사역이 그러하듯이 신학교의 티칭 사역 가운데도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함을 매순간 느낍니다. 챔남용 최영미 선교사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성령의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큰아들 한솔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위튼 대학교 첫 학년 마지막 학기를 끝내는 한솔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자기에게 맞는 바른 전공을 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영미 선교사와 둘째 한어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며 9학년 마지막 학기를 마치는 한어리와 또한 2016년 봄학기 티칭을 끝내가는 최영미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한 2016년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는 최남용 선교사에게도 그리스도의 심장과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미래의 중남미 교회를 책임질 리더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최남용 현미 선교사 가정에 올 하반기 안식년을 위하여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전도단이 전합니다. 예수보다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귀한 것을 얻네.
용기를 내어라. 뉴질랜드 청년 에드먼드 힐러리는 등산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산을 등반하는데 흥미를 느낀 에드먼드 힐러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기 위해 수차례 도전했지만 단 한 번도 등정하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힘도 능력도 잘할 것이다. 또 내가 갖춘 장비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나는 다시 산에 오를 것이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1954년 5월 29일 에베레스트 산에 다시 등반했고 마침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도전합니다. 도전하는 용기가 있다면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도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품 안에서 밝은 미소와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멘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 찬양과 선교 박진덕 집사입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